안녕하십니까. 주간 이슈 진행을 맡은 불교신문 이성진입니다. 오늘도 불교신문 주간 오심스님을 모시고 이번 주 중요한 불교계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불교신문 주간 오심입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전에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 호 불교신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스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 4월 초는 원래 우리 종단에서 일이 많습니다. 음력 정월 불운, 그러니까 양력으로 6월 말 동안거 해제하고 부처님 오신 날 준비를 들어가기 전까지 3월에 종단의 중요한 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해는 관행입니다. 네. 그중 대표적인 일이 중앙종회 일이죠. 네, 중앙종회. 예. 중앙종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예, 국가로 치면 이제 국회에 해당하는 우리 종단의 입법 기구입니다. 네. 조계종은 국가처럼 중앙 기구를 3권 분립 형태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네. 예, 행정부에 해당하는 총무원, 사법부에 해당하는 호계원, 그리고 국회에 해당하는 중앙종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단 미래를 위한 입법 활동과 종단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종회가 바로 3월 28일에 열렸죠, 스님? 예, 그렇습니다. 임시종회가 3월 28일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열렸습니다. 3월 종회는 결산종회라고 하는데 전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종단 천지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회에 열린 영상을 저희가 찍어왔는데요. 총무원장 스님의 인사말과 종회의장 스님의 개회사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회 여러분의 원력과 지혜는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이며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중앙동의에 신중하고 치열한 탕마의 결실이 한국 불교와 사회에 따뜻한 봄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앙동의원 여러분, 올해는 제36대 집행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 불교의 화합과 혁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자 했으나 예기치 못한 대환경으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획하고 이루고자 했던 소중한 권력이 성과로서 회한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요. 네. 종회원 스님께서 공양까지도 걸으시면서 저녁까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회기도 대폭 단축해서 일찍 끝났다고 하는데요. 네. 종회 회기가 보통 이제 5일가량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비용도 많이 들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니까 네, 스님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이런 점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좀 본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직 형태는 정부에서 가져왔지만 운영은 스님들이 훨씬 더 알차게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예. 그러면 이번 종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에는 조계종 종정예약 중봉 성파 대종사의 추대법회가 열렸습니다, 스님. 네, 그렇습니다. 네, 조계사에서 열렸는데요. 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네.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면서 원만하게 잘 마쳤습니다. 네. 일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스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추대법회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이번 이제 종성스님 이제 추대법회에서는 대통령이 온 것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예.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을 때 예.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는 그러니까 법요식에는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종정 예야의 추대 법회에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스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도 많이 다들 깜짝 놀라셨는데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 네 분이 이제 퇴임 후 계실 곳이 통도사에서 10분 거리인 네. 하북면 평산마을입니다. 저도 이제 통도사 출신이지만은 네, 네. 예, 통서 땅하고 한 200m 거리에 있는 평산마을입니다. 예, 통서는 이제 이웃이 되시니까 또 특별히 오신 거 아닌가 네. 생각 들고요. 또 종정야께서 또 이제 통도사 스님이시니까 예, 통서에서 두 분이 이제 자주 만나시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더 특별하게 생각해서 대통령 자격보다는 이웃 어른에게 인사차 오신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대통령과 현직 종정 예하가 영축산 아래에 같이 사시게 된다는 점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통도사를 국지대찰이라고 하죠. 네, 스님. 예, 통도사 일주문에 들었으면 위에는 이제 일주문 현판에는 영축산 통도사라고 쓰고 네. 좌우 기둥에는 불지종과 국지대찰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예, 영축산 통도사는 흥선대원군 글씨고요. 기둥의 주련은 해강 김규진 글씨인데요. 네. 부처님 진신 사례를 모신 불교의 어띔이 되는 절이자 나라의 큰절, 즉 불교 내부나 나라 전체를 볼 때 통도사가 그 중심이며 어띔이라는 자부심을 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현 종정스님께서 영축산의 이제 성스러운 터에 같이 계시게 되니 일주문 글씨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하게 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통도사의 이제 일주문 바로 앞에 기둥이 네, 큰 게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성동거 필수 화목이요. 방포원전 성료청교라 해놨습니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이제 이성을 가진 성품이 다른 사람에게 살 때는 반드시 화목을 하고 네. 방포 그다음에 이제 스님 이제 성복을 입고 원정 머리를 깎은 스님들 살 때는 반드시 청규를 지켜야 청규를 된다 지켜라. 했는데 네. 이번에 종정 스님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네. 교시라고 있습니다. 네. 그 교시에 이제 상료 청규 필수 화목 보리 군생 중생을 제도해라 하는 이렇게 이제 규칙도 지키고 화목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중생을 제도해서 부처님 예, 이보불은 네.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라 네. 하는 그런 예, 말씀을 교시로 내리셔서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스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주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한해 조계종단 살림을 살피고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종회 소식과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존경받는 종정예하의 추대법회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스님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은 그냥 큰 스님이 아니고 어른은 그냥 어른이 아니다. 네. 라는 것을 이제 한 줄평으로 하는데요. 어른은 그냥 어른이 아니고 네. 큰 스님은 그냥 큰 스님이 아니구나. 외유내강 철저하게 당신의 그런 내적으로는 당신의 그런 엄격하게 하시고 엄격한 모습을 갖추시고 밖으로는 이제 부드럽게 자비롭게, 대하시는 네. 모습. 선파스님 같은 경우는 법문을 다 준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도 네. 나는 통사에서 여기서 오면서 다 잊어버렸다고 네.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위트와 유머에 넘치시는 맞습니다. 그런 법문을 해서 세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은 그냥 큰 스님이 아니고 어른은 그냥 큰 어른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의 한줌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스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규를 잘 지키고 화합하면서 저희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요.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이슈의 불교신문 이성진, 불교신문 주간 오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